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악가 최승훈이라 그러고요. 저는 노래를 24살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4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됐고요. 4살 때에는 뭐, 동네 가라지는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씨름 선수 이만기 씨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아주 괴력의 어린이로 자라다가 소아마비를 해서 다시 기저귀를 차고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누워있던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걸었던 때를 기억을 하고요. 제가 움직이고 싶은데 하염없이 빗물만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누워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를 제일 돌아가기 싫어해요. 그냥 장애인이기 때문에 엄마께서 거지가 되지 않은 차원에서 한글을 깨우치라고 학교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학교까지 바라지 않으시고요. 근데 대학교까지 가게 되고 또 우리 어머님은 저를 보고 지금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냥 한 귀한 아들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술 취하시면 가끔 다시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억이 납니다. 승원이는 내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으면은 참 나는 왜 이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갑갑합니다. 왜 걸그적거리는 그런 나 하나 건수 못하는 존재로 살아야 할까? 어찌 보면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너무너무 싫으니까요. 눈 뜨는 것이. 근데 이제는 눈 감는 걸 싫어합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요. 죽으면은 계속 눈 감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갖고 온게 Why Not입니다. 이 제목은 저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보게 하고 도전하고 했던 헤르타 글라츠라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양대교 다닐 때 가슴 아팠던 사연은 저는 성악가인데도 성악가들이 같이 뭉치는 합창단에 시험을 못 봅니다. 왜? 등퇴장 하는데 불편하고 저는 아직도 손이 악보를 쥘수 있는 손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스탠드 마이크를 쓰고요. 어깨가 탈골이 돼서 뭐 이렇게 들거나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역사 기록 보면은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였었습니다. 그게 뭐 스매싱은 아닌데 뭐 비슷하게도 하기도 했고요. 암튼 운동도 많이 좋아했지만 꿈틀거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합창단조차도 저를 붙여주지 않길래 저는 그때 이미 내가 노래를 해봤자라구나를 깨닫습니다. 왜? 졸업해봤자 어느 시립 합창단조차도 갈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학교 합창단조차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연찮게 아버지를 졸라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왜? 도망일 수도 있겠어요. 미국은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 미국은 장애를 굶겨죽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직업이 없어라도 미국 가면은 엄마 아빠 걱정들 하지 않겠냐. 그래서 졸라서 다들 가기 싫어하는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에게 노래를 성악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그러던 아버지께서 미안하셨던지 가슴에 좀 갇히게 오셨는지 등록금을 주는 거예요. 한번더 해보라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성악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얘기 듣고 성악으로 뭐 이렇게 내 인생의 어떤 끝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한번더 해봐야지 하는 식으로 만난 분이 헤르타 글라츠 선생님께서 너가 몸은 비록 많이 장애가 있지만은 왜 이런 아리아, 오페라 아리아 같은 거를 아니 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참
청개구리 심보를 갖고 싶었는데 잘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아니했어요. 네 팔자가 그러하니, 너의 운명이 그러하니, 네가 한들 뭐가 달라질 건데.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정해진 책처럼 네가 그 몸으로 무슨 오페라를 하겠니? 가곡이나 해라. 저는 네 하고 그냥 따랐을 뿐이죠. 우리 미국 같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가 아프리칸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요? 미개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주입을 하고 노래를 하냐고 하신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Trust me. 나를 신뢰하고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너가 어떻게 체인지가 하고 변하는지. 내가 옆에서 끝까지 봐줄게. 그 얘기에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제손 보여줄까요? 제 다리 보여줄까요? 뭘더 보여드릴까요? 이래도요? 그때 해주신 말씀 선생님께서 Why not? Why not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Why not? Why not? Hey, why not? 여러 가지가 있죠. 솔직히 그 말을 따르면서도요, 거의 80%는 의심입니다. 내가 다른 데갈게 없으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거지. 근데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똑같이 가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양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정문에 들어가서 학생회관에 가서 그 계단 108개 계단 올라가서 저 끝에 음대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가다 보면요, 저는 결코 똑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요, 지쳐서 저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먼저 가라고 우리 학급반들 보내고 저는 거기서 숨을 고르랬습니다. 이게 똑같이 가야 하는 길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네들과 같이 갔다간 매일 지각이었고요. 그네들과 같이 했다가는 저는 내가 갈 길이 아닌지를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노래가 My Way라는 그냥 일반적인 팝송입니다. 이 노래를 왜 부르기 시작했냐면은 교육과학부에서 2004년도 많은 학생들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자살을 한다는 얘기 듣고 저보고 그네들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최 선생님께서 어떻게 끈기와 의지를 갖고 했는지를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은 이 가사가 바로 My Way 가사입니다.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For what is man, what has God?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갖기 바라는 거죠. 그 다음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것 같아요.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스스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가져갈 거 없다는 거. 저 산골짜기에서 하염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식물인 것처럼 누웠던 한 소년이 세계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 선생님을 만나서 생각의 틀을 바꾼 후 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마이클 잭슨을 만나고 제가 어떻게 감히 레이건 대통령, 마가렛 대처 수상을 다 만나겠어요. 사람 만난 거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배웠습니다. 보세요. 저는 여러분과 달라요. I'm different from you, you guys. 그렇지만 제가 다른 거를 트랜스퍼한 거죠. 뭘로? Only one으로. 이를 물고 내 가야 할 길을 가는 거.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Why not? 근데 선생님은 Why not 이상으로 큰 열매가 있었다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마이웨이를 들으면서 저는 제 순서를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에마부터 합니다.
I stand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 bleed all I thus for.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o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other's course, each covered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howing you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had it all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on. I had my fear, my share of losing, and as tears of sight,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ower. Oh no,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man, what has God,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네, 감사합니다. 저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어쩌면은 이게 저의 강연 내용이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자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어떤 심보로 내가 노래를 대해야 할지 대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얘야, 내 스승님, 너는 싸가지가 있어야 되느니라. 싸가지가 없으면은 아예 노래 부를 생각하지 말았는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기립박수 해주시는 거, 제가 앵콜 하는 게 싸가지 있다 저렇게 배웠습니다. 네. 제가 영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내년부터 어쩌면 크랭크인 될것 같기도 한데 제가 출연하지 않고요. 저는 관객으로 카메오로만 출연한다 그러고요. I did my way. 내가 최선을 다한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 속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지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 노래에다가 그 마음을 한번 실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부를 노래는요. 지금 이 순간 내 가슴 속 깊이 간직한 꿈 신이여 내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들어주소서. 저는요 다리가 15초를 못 써 있는 그냥 아주 얇은 다리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고음을 내냐고요? 글쎄요. 하루하루 매번 순간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니까 Why not이라는 게 내 발 앞에 다가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도 오시고 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한번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에요. 네, 지킬처럼 노래해야 되니까 약간 좀 단추도 풀고 네. 글쎄 한번 뮤지컬을 도전해 볼까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만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Keep it.